it's toxic, feels so dirty. I've tried to stop myself. Oh. 오늘은 메이크업 영상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피부가 붉은기가 많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까지 여러 트러블들이 났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 뷰티 유튜버를 하면서 화장품, 스킨케어를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계속 섞어서 쓰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더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피부과 가서 압출을 하고 그리고 염증 주사를 맞고 심한 날에는 염증 약, 피부과 약까지 받아서 계속 먹어왔었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조금 받아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트러블이나 이런 게 진정이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트러블에 좋은 스킨케어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나 평소에 이런 트러블로 인한 홍조, 피부의 열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위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아임프롬 머그워트 스킨케어 라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브랜드에서 이 쑥을 활용한 그런 스킨케어를 많이 내놨는데 아임프롬은 강화 약쑥을 썼다고 합니다. 사실 쑥이라는 게 한국의 티트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피부 진정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거를 많은 기간은 사용을 못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동안 보통 스킨케어는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야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일주일만 사용했는데도 그래도 많은 효과가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머그워트 에센스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160ml인데요. 올리브영에서도 1위를 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신라면세점 단독으로 이렇게 300ml짜리 대용량 에센스가 나왔습니다. 일반 원래 기존에 160ml짜리 병을 보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00ml짜리 용량은 300ml인데도 불구하고 얘랑 크게 무게 차이가 없는 게 오히려 이게 더 가벼운 게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게 유리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무거워서 잘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만한 병으로 된 에센스를 쓴 적이 있었는데 좀 자주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약간 유리가 깨져서 이 안에 내용물이 버려지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막 좀 조마조마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플라스틱 용기로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도 크게 이렇게 깨지거나 이럴 걱정이 없어서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유리로 된 것보다 가벼워서 저는 더 편했습니다. 이 머그워트 에센스는 100% 쑥 추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토너 같은 에센스잖아요. 그래서 토너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걸 손에 묻혀서 닦아주기도 하고 3스킨까지 하는 그런 에센스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싶은 날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진정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날에는 그냥 토너로 닦아주고 톡톡톡톡 두들겨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너로 한번 스킨처럼 사용을 해서 닦아주고 그리고 3스킨포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머그워트 크림이에요. 이거는 그냥 수분크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쑥 추출물이 73.55%가 들어간 그런 크림이라고 하고요. 이 크림의 제형이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무거운 제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제형도 아니에요. 무거움과 가벼움의 딱 중간에 있는 제형? 약간 뭔가 쫀득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피부에 딱 올려놓으면은 되게 부드럽게 쓱 녹으면서 발림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얇게 싹
피부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림의 제형을 조금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크림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제형의 크림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크림이 제 생각에 수부지인 분들이시거나 지성이신 분들이라면은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크림 같아요. 그만큼 조금 제형이 특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제형을 만들어냈나 신기할 정도로 좀 제가 사용해봤던 크림 중에 좀 특이한 제형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피부 속에 잘 스며들기도 하고 크게 자극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분기가 너무 많거나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이게 용량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50g짜리인데 에센스랑 같이 쓰다 보니까 빨리 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아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임프롬 머그워트 스팟 젤이에요. 이거는 쑥 추출물이 90% 들어간 제품이고요. 이렇게 제형이 나오는 이 뚜껑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 딱 발랐을 때 시원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 소량만 트러블 부위에 이렇게 발라서 톡톡톡톡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는 제품이었는데요. 이걸 발랐을 때 국소 부위가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해지는, 화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이러면서 조금 피부가 진정이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 사용을 하고 맨 마지막 단계, 스킨케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트러블이 심한 부분에만 제가 계속 발라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그워트 시트 마스크인데요. 쑥 추출물이 91.45%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진정이 필요한 날 시트 마스크를 사용을 해줬고요. 다른 제품들보다 시트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근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은 제 얼굴에는 시트가 조금 커가지고 이런 머리 부분에 많이 남아서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했는데 좋은 점이 아 수분이 굉장히 오래 머무는구나 생각을 했던 게 제가 20분 뒤, 15분 뒤, 20분 뒤에 이 시트 마스크를 떼어내도 이 에센스가 굉장히 촉촉하게 남아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봉지에 남아도는 에센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트 자체에 에센스가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20분이 지나도 이렇게 에센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시트를 머금고 있어서 나중에 목 부분이나 몸 부분에 쪽 같이 사용을 해줬고요. 특히나 최근에 여름이어가지고 제가 팔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되지만 잘 바르지 않아서 좀 피부가 많이 타고 좀 열감이 많이 올라오고 상태였는데 얼굴에다가 시트 마스크를 하고 이 남은 에센스로 이렇게 이런 팔 같은 데 발라줬을 때 굉장히 진정이 되는 느낌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임프롬 머그워트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쑥이 2.1% 들어갔다고 해요. 젤 안에 정말 그냥 쑥이 쑥 추출물이 아닌 쑥이 이렇게 박혀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 제거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얼굴 위에 물기가 있는 얼굴 위에 발라주는 그런 마스크였어요. 이런 실리콘 브러쉬를 함께 구매하면 더 좋은데요. 여기 안에 스파츌러가 들어있는데 저는 사실 이 스파츌러를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실리콘 자체가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향균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실리콘 물로 닦아가지고 얘 사용할 때 이렇게 얘로 퍼서 바로 얼굴에 바르면은 그냥 편리하고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이 브러쉬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고르게 잘 발리고 손에 흡수되는 양이 없으니까 제가 펀 그대로 다 얼굴에 펴바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피부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세안하고 나서 수분이 더 날아가지 않고 수분을 지켜주는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았어요. 제가 지금 이마하고 옆쪽에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요. 좆살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는데 좆살 여드름은 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트러블로 변해요. 딱딱하고 빨갛게 올라오면서 이게 트러블이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트러블들이 많이 진정된 상태고요. 이 제품, 머그워트 제품을 쓰기 전에 턱에 왕뾰루지가 날려던 상태였어요. 이 턱에 왕뾰루지가 보통은 잘 농익지 않거든요. 그런 왕뾰루지들은. 근데 한 이틀 만인가 바로 농이 익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짜내고 이제 또 이걸로 진정을 시켜주고 하니까 그냥 따로 피부과 갈 필요 없이 쓱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첫날에는 일단 이 제품들을 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 에센스를 그냥 토너처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팟젤로 국소 부위를 이렇게 조금 진정을 시켜줬었어요. 그 다음에 사용한 방법은 이 에센스로 진정을 시키고 시트 마스크로 조금 더 피부를 진정시키고 싶어서 20분 동안 시트 마스크를 하면서 진정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크림을 발라주고 역시나 마지막에는 이 스팟젤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피부를 필링을 해줬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피부를 필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필링 젤로 한 건데도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막 이렇게 트러블이 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런진 몰라도 조금 더 붉은기가 막 올라오고 많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필링을 하고 나서 물기 있는 상태로 이 머그워트 마스크 제품을 바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얹고 그 다음에 이 에센스 3스킨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진정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르고 또 역시나 마지막에 스팟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좀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마스크도 하기 싫고 귀찮아가지고 근데 진정은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거를 3스킨법을 사용을 한 다음에 크림 바르고 스팟젤 바르고 이렇게 사용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킨팩으로 사용을 해봤었어요. 시트 마스크를 사기 조금 아까우신 분들은 이 제품을 그냥 솜에 묻혀가지고 스킨팩으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진정 효과가 좋고 이 시트 마스크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트 마스크를 저거까지 구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스킨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해도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크림 바르고 스팟젤 바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머그워트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모기를 굉장히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이게 트러블이 아닌데 트러블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있던 여기 있던 트러블과 여기 턱 가운데 있던 트러블 여기에 났던 트러블들은 정말 눈에 띄게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라 면세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 대용량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라 면세점을 통해서 이거 한번 에센스라도 꼭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피지 많으신 분들은 꼭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처럼 필링 해주시면서 각질 제거 해주시면서 그 각질 제거하고 나서 예민해진 피부를 이 머그워트 제품들로 진정을 시키면은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